자, 주임법은요, 그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네. 이제 통상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주택. 맞죠? 주택.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언제 생겼을까요? 88년에 생긴 걸로 알고 80년. 80년인가 81년. 이제 전두환 정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광주에서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79년도에 쿠데타를, 그래서 막 80, 그러니까 70, 유시, 그 박정희가 사망한 게 79년인가요? 79년이죠? 그러고 나서 12.12, 아니지. 79년에 죽고 바로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80년이 되고 80년 5월이 광주가 데모가 있었죠. 예. 맞죠? 그래서 80년대 너무 그 초창기에 그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많이 죽였어요. 한 3,000명, 4,000명 죽였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여수에서 살던 때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라서 나중에 이제 그 순천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화보를 봤어. 근데 화보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거 너무 많이 봤어. 난 엄청납니다. 탱크로 이렇게 깔아서 막 사람 죽은 것도 막 찍어놓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눈이 뒤집힐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는 이 박정희를 싫어했어요. 아시죠? 그 당시 미국은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카터는 평화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박정희는 독재야. 근데 이거를 그 독재라고 쳐내기는, 그러기에는 한반도를 중국한테 내보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둔을 하고 동맹을 맺은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전두환이가 돼서 그 전두환 정권이 또 이렇게 미국의 어떤 승인을 못 받으면은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권의 정당성이 없어지면은, 이게 항상 미국은 얘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밀어서 또 엎어요. 미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리비아 모델 막 나오는 것도 같은 거예요. 리비아의 반군을 지원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광주항쟁 이후에 평화 모드로 바뀝니다. 인권 중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법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다. 어떤 법이죠?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이 설립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보면은 법이 제대로 안 보여. 맞죠? 그래서 그때 시대적 상황은 세입자들을 보호한다. 옛날에는 80년대 이전에는 아무리 먼저 전입을 했더라도 경매를 한 5년 있다가 당해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돼. 대박이죠? 그러니까 은행만 보호했지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는 경매를 당해가지고 집행관들 비슷한 사람이 구두발로 막 방에 들어와서 꼭 애기의 피아노를 뺐죠? 그럼 애기가 울면서 막 하잖아. 그럼 집행관이 팍 성질을 내면서 막 그거 하죠? 그래서 경매는 양아치들이 한다라고 소문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죠. 이제 작가가 갖고 있는 상상력, 그 다음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연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와전이 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임법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단촐했어요. 지금도 법이 몇조안 되죠. 그때는 6조인가 7조도 안 됐어요. 지금은 한 18조? 한뭐몇조안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도 이제 조항은 많지 않는데, 지금 30몇 조까지 가야 되나? 여기까지 제가 다안 퍼놨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주임법이 어떻게 여러분들 50분, 40분 만에 마스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요소, 대항력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이런 법의 재정 취지,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예외, 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자, 첫째, 이제 주임법이 제정되는 시기, 시대적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 법은 한 분만 하시죠. 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주거용 건물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특례에 체크 한번 하시고 국민의 변화나 이렇게. 자, 누구의 주거생활 안정인가요? 국민의 주거생활. 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외국인은 빠져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임법은 원래는 외국인에게 해당이 잘 안 됩니다. 국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은 안 돼. 근데 제외동포대, 제외국민.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돼요. 그러니까 제외동포. 조선족 같은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체류직 그 증명서가 있어요. 예. 예. 그 체류직.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여러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지만, 뭡니까? 외국인이나 제외동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체류지 변경신고 이런 거를 해요. 체류지. 그걸로 전입신고를 대신해서, 외국인도 이런 게 그 체류지를 등록하면 인정해 주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국민은 최초에는 한국인만 얘기했다. 그러다가, 자,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니까요, 법이니까요?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쓰시죠. 사람. 저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 주택 뭐 그런 회사가 토지주택공사 LH 집을 담 그 임차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여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때는 네. 그 주체는 한국토지공사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보고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못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가 이제 3조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사람만. 원칙을 딱 그렇게 알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 주거생활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인 거죠. 법인을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성을 국민으로 안 보죠. 국민은 이제 숨을 좀 쉬어야 되는 거죠. 삼성이 숨을 쉬진 않으니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대차도 있겠죠. 토지 임대차 있겠죠. 토지. 그죠? 공장도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법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2조 읽어 주시죠.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조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주거용이라는 거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2조에서는. 그러면 이 주거용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집 같은 건데 그거의 전부도 그러고 일부를 빌려도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3개짜리인데 그 중에 한 개만 빌려도 주거용 건물을 빌린 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공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주거용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의 임대차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해요. 맞죠? 그잖아요. 공장의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돼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슈퍼 같은 경우 있죠. 네. 옛날에 시골 슈퍼 같은 데 보면은 안방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짚고 주인은 밖에 안 나오고 방 안에서 돈을 환전해 주는 모습들을 보이시죠? 네. 본 적 있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상가가 예를 들면 10평인데 방이 한 5평. 나머지를 슈퍼. 네. 또는 떡볶이집인데 초등학교 앞에 일부는 장사,
일부는 방. 이런 경우 있죠? 네.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데면 카페가 있고 그 뒤에 방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경우 있죠? 네. 그러면 어떠세요? 레스토랑 40평짜리에 방이 휴게장소로 있는 거를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이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란 게 상업하는 곳에 방 같은 걸 만들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이제 어느 부분이 더 크냐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냐 주거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평수의 규모로 좀 감안을 좀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라니까 처음부터 이걸 집으로 본 거죠. 집 중에 일부를 떡볶이, 집 중에 일부를 슈퍼 요 정도로 볼 만큼의 규모의 차이가 조금 나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야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아까처럼 레스토랑에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가로 봐야 되겠죠. 상업용. 상업용의 휴게장소를 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법에는 어떻습니까? 금방 물어본 공장이니 뭐 이런 거 표현이 없죠? 여기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임대차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법만 가지고 보면은 공장이나 기타 등등에서 집을 빌려주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잖아요. 뭐 다른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이제 법은 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죠. 법은 어디서 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 법을 해석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국회? 법 해석 누가 할까요? 판사요? 그렇죠. 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지. 싸움이 붙으면은 누가 판단을 하죠? 법원이 한다, 법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세를 주고 산 거예요. 임대차를 한 거예요. 주거용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세를 살고 전입신고했고 계약서까지 쓴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죠. 그래서 내가 요거도 나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낙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공장이지 주거용이 아니지 않냐? 맞죠? 네. 그러니까 권리가 보호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판사는 가만히 보면 이 법의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1조. 1조.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장에서 살아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주는 거죠. 공장을 주거용으로 일부 개조해서 세를 내줘도 주거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에도 그렇게 보고. 그럼 그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를 썼을 때에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살아도 인정? 전입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계약서를 썼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럼 그게 있으면 이게 주민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러니까 둘이서 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붙으면 누구 편을 들어준다? 임차인 편을. 임차인을 유리하게 해석하면 무조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개조를 한다든지. 불법 개조도. 불법 개조. 요즘 판례가 그렇게 나와. 요즘 판례가 아니고 옛날부터. 뭐 유행이 바뀐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런 예전에 좀 단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기 무허가도 다. 믿음기 무허가. 그러니까 믿음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다가 등기 아직 안 된 경우 있죠. 예. 아직 그 승인도 안 난 집들 있잖아. 예. 거기에서 세를 들어 살아도 보호. 무허가. 무허가니까 불법이죠. 위반 건축물이고. 허가 없이 막 지어도 그냥 거기다 사람만 들어가면 보호를 해줘야 돼. 계약서를 안 쓰면 임차인이 아니죠. 그렇죠.
전입신고하고 계약서가 존재해야지 임차인을 보호하지. 그러면은 통상 1층에 상가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상가인데 거기다가 불법으로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게 약자 보호가 그게 이제 이 약자 보호의 원칙 때문에 1조에 그게 이제 법 해석이에요. 이제 법률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만 딱딱딱 있잖아요. 지금 몇 조 없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석의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요.